있습니다. 1등 호소책 미스터 마켓입니다. 미스터 마켓의 저자 중에 한 분이죠.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염블리님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가서도 좋다 그러시.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책이잖아요. 네. 읽어보시면 그 올해 좀 정리도 되고 네. 내년 어떻게 좀 한번 아이디어 얻어볼지 한번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정리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책 선전에 관한 한 우리 염블리도 상당히 뻔뻔하다. 다른 건 되게 겸손한데 네. 이제 뭐 장사꾼 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진짜 좋아. 뭐야? 아 좋죠. 예. 아니 뭐 좋은 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자, 그럼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들어갈까요? 네. 네. 자, 오늘 이슈 체크로는 일단 이제 그 엑소모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 암울한 뭐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원래 이제 공개는 잘 안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유가 전망치를 지난해보다는 일단 11에서 17% 정도 낮췄다고는 그런 좀 보고서가 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0년 동안 뭐 그 이제 향후 10년에 대한 이제 유가 전망치인데 엑소모빌이 그 이제 이 보고서를 결국 이렇게 좀 안 좋게 썼다는 건 코로나 19 이후에도 이제 실물 경기가 쉽게 좀 회복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런 내용으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어차피 화석연료 산업이 이제 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 규제도 있고 또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네. 사실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원료가 다 이런 이제 기름인데 네.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도 좀 그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엑소모빌이 사실 이제 그 배당을 또 많이 주기로 되게 유명한 네.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근데 배당을 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주하고 약속이니까 하는데 이제 일반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적자 상태거든요. 이익이 나야 배당을 주는데. 네, 이익이 나야 배당을 주는데 네. 실제로 영국의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든가 네. 로열 더치셀 뭐 노르웨이의 에키노르라는 이제 이런 대형 업체들이 이미 절반 이상 배당금 다 삭감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엑소모빌만 어떻게 보면 좀 안간힘을 쓰면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주와의 약속은 정말 이거는 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좋은데 네. 어쨌든 돈을 벌어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다우 30에서도 이제 퇴출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엑소모빌이요. 네, 엑소모빌이 네. 퇴출 당했습니다. 사실 2013년도 시가총액 1위였어요. 미국 시가총액 네, 화려했었죠, 사실은. 근데 그 시가총액도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업체 넥스테라 에너지 이 회사한테 아~ 한때 역전당할 정도로 좀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최근에 좋긴 합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 민감주가 뜨니까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좀 지는 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뭐 최영산 연구원도 나와서 뭐 잘 얘기해 주신 대로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 뭐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두 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메모리가 온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 그 DDR5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DDR5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8년 만에 이제 DDR4에서 바뀌는 거고 이게 전압도 낮고 전력 소모가 30%나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뭐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안정성도 높고 속도는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그 DDR5로 가면 칩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갈 수는 없는데 네. 생산 효율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EUV,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 EUV를 하면 네. 거기 그 회로에다가 엄청나게 미세하게 이제 예, 붙어, 그러니까 붓의 그 가늘기가 굉장히 가는 네. 그런 이제 붓터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EUV 기술이 이제 DRAM 쪽에도 적극적으로 아마 도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EUV 쪽으로 이제 대세는 좀 기우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은 예. 이제 EUV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다며 전 세계에서.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TSMC고 네.
그다음에 뭐 삼성하고. 물론 삼성도 하는데 D램 네. 쪽은 이미 그 삼성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SK 하이닉스도 아마 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D램 쪽. 근데 D램은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이제 구현이 안 됐지만 이제 이쪽도 불가피하게 갈 것 같고 두 번째 어제 뭐 최영사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그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176단 낸드 플래시 발표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128단까지 만들어 놨는데 네. 마이크론이 먼저 선수 쳐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낸드에서는 마이크론이 한 4등인가 아마 할 거예요. 3등인가 사용하는데 네. 1등 지금 삼성전자 저 앞에 있는데 먼저 그냥 올라서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대량 양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기술 개발에는 먼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기존 최고 성능이던 이제 제품보다 50층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도 사실 이걸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이거 128단까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쌓잖아요. 쌓고 네.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전기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선을 이게 그 연결 그 구멍에다가 이제 선을 넣어가지고 회로를 넣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128단까지는 그 삼성전자가 한 번에 그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 그럼 공정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대요 한 번에. 그래서 중간에 베이스 캠프 딱 차려가지고 반 나눠서 더블 스택. 한번 가고 다시 한번 또 연결하고 두번 연결하는데 그럼 공정이 두번 들어가니까 원가가 두 배로 가요. 네네.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거 두 개로 한 거죠 사실은 176단은. 근데 SK 하이닉스는 72단부터 더블 스택을 적용했어요.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죠. 떨어지네. 근데 삼성전자는 128단까지는 그냥 한 번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하려면 더블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론이 저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블 스택으로 가고 네. 그러면 낸드 공정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정이 두 배로 들어가니까 낸드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사실상 네. 이게 네. 소재나 뭐 장비가 두 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런 크기에 176단 쌓는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한 번에 구멍을 못 뚫기 때문에 네. 두 번으로 나눠서 들어야 된다.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어젠가 그젠가 이 보고서를 봤는데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란 게 그 키움증권의 이제 박유학 애널리스트 이분이 네. 삼성전자를 앞으로 영업이익 100조까지 전망했더라고요. 영업이익 100조? 예. 지금 얼마? 지금 영업이익이 한 40조에서 50조 사이인가요? 올해가 30조 때 예상하고 네.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2018년인데 네. 그때가 58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3분기 실적으로 보면 40에서 50조 네. 사이 그 맞습니다. 정도인데 네. 더블 난다는 얘기네. 그래서 2022년도로 예상을 내후년에? 내후년에. 그 D램에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한번 뭐 보고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엄청난 뭐 그걸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박유학 애널리스트. 아, 그 한번 모셔야 되겠네. 네, 한번 모셔가지고 모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수치 보고 진짜 좀 잘못 쓰셨나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79에서 100조 전망했는데 이러면 삼성전자 시총이 1000조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따지면 PR 10배. 네, 10배니까. 10배만 계산해도 1000조 나오거든요. 아유 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하이닉스는 얼마로 예상하셨냐면 하이닉스도 거의 24조에서 40조. 지금 시가총액이 60조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코스피는 뭐 당연히 3000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요거는 만약에 그 진짜 그러면 네. 3000이 뭐야? 그 뭐 아무 의미도 없네. 굉장히 좀 D램 엄청난 그 슈퍼 사이클을 예상한 보고서가 하나 있으니까 박유학 애널리스트 네. 전화합니다. 한번 좀 전화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나오시려고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 그럼 제가 바로 검증해서 저희 또 시청자 위원단 있거든요. 네. 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근거만 맞으면 네. 그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아, 그럼요. 확실한 네. 근거만 있으면. 근거만 있으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분 남아서 뭐 그 먼저 개장 상황을 좀 예. 살펴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사실 뭐 특별한 그 이벤트는 없고 뭐 미국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뭐 주말에 매출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은 지금 1분 남았는데 예상 지수는 보합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 강보합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역시 뭐 요새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쪽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쪽으로 네. 쏠렸고 일부 코스닥의 그 코로나 수혜주도 어제는 제지주가 제일 강했어요. 이 포장 수요 때문에 네네네 네, 제지주 네 제지주가 강했고 바이오도 일부 좀 강했고 그러니까 그쪽만 좀 강했고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좀 약했는데 이 쏠림 현상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온기가 다른 쪽으로 퍼지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강보합, SK하이닉스도 한 강보합 정도, 그다음에 LG화학은 한 1% 정도 약간 밀리면서 시작은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렇게 한번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건 고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갈 때 아.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네네. 이게 순환매가 다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지금...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네. 예, 좀 고점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이제 호가 들어오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99,700원 한 0.2%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뭐 요즘에 계속 강합니다. 오늘도 0.3%. 카카오, 그 다음에, 예, 일부 SK텔레콤, 일부 좀 강하고, LG전자, 뭐 LG,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예상은 뭐 거의 강보합 같아요. 지금 일단 출발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락으로는 일단 그 움직임들이 예 동서가 오랜만에 강하네요. 동서 그 커피 동서 네 동서가 오늘 4% 올랐네요. 아유, 동서 예. 동서가 계속 그 주가가 좀 기었죠. 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원조 커피 때문에 지금 그쵸. 아 그런가요? 마켓 시열 굉장히 많이 뺏겼죠. 운조한테 예. 예. 운조가 지금 상장하면 동서 생각하면 예전에 진짜 그 가치 투자로 유명했죠. 동서가 예전에 최준철 대표 예. 한국 예. 그 대표 종목이었죠. 예, 가장 맞아요. 예전에.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면서 그쵸. 힘들어졌죠, 사실. 예. 그리고 삼성화재가 맞아요. 오늘 한 2.2% 오르는데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진출한 그러니까 중국 텐센트하고 뭐 합작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그거, 보험 한다는데. 예, 그 보고서 잠깐 적어 왔는데 그 텐센트 채널에 텐센트가 지금 12억 명이 이용하거든요 중국에서. 네. 근데 거기에 삼성이 이제 온라인 보험을 그쪽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채널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카카오톡에 그 채널 입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뭐 차 보험 이거 다 영업을 할 거로 보이고 내년에 이제 중국의 음보감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가 37%, 텐센트가 32%.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 FI가 31% 합작법인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그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주가 오르는 거 보면. 그래서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SKC가 2.5%. SKC가 아마 오르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두산 솔루스 때문인 것 같아요. 두산 솔루스가 이제 동박 회사들이잖아요. 일진 모트리오즈. 네. 근데 어제 진짜 어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 도배가 됐는데 테슬라에 단독 납품한다. 그 기사가 떴어요. 두산솔루스가 LG화학이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테슬라로 직접 가면 어떻게 돼? 직접 만든다는 얘기죠 테슬라. 아 그렇게 예. 발표하면 어떻게 돼? 예. LG, 그래서 LG나 이제 뭐 SDI 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원래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예. 테슬라에 직납한다는 얘기는 이제 테슬라가 아, 직접 그래요? 만든다는 얘기니까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좀 불편한 이슈일 수 있어요. 그러네. 예, 근데 사실 테슬라가 원래 그 배터리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뭐 자기네가 만들기로는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언급은 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좀 빠른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기사 보니까 그런 루머가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체결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체크해 보시고. 근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런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 납품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잖아요. 많이 예를 들면. 그래서 SKC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오늘 아침에 호가가 좀 뜬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약세. LG화학은 빠지나요? 그래서? LG화학이 빠지네? 네, 네. LG화학이 좀 빠집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한 이슈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1.5% 빠지고, 이노베이션도 한 2.5% 빠지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인가요? 오늘 좀 빠집니다. 2%. 아, 약간 뭐 FDA에서. 아, 임상 다시 한다? 네, 임상. 예.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예, 역시 아까 그 두산솔루스가 16% 올랐고 한국테크놀로지는 그 아스트라비엑스 뭐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은 4% 지금 갭상승 나왔는데 한 증권사에서 뭐 보고서가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아까 좀 잠깐 내용은 봤는데 내용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오늘 좀 여행주는 약간 빠지고 있고 최근에 조금 이제 주도주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섹터가 좀 자동차 같더라고요. 자동차. 네, 자동차 좀 기아차도 좀 스물스물하고 힘이 좀 빠져요.
만도, SL 이런 기업들도 좀 힘이 빠지는데, 근데 워낙 좀 미리 올랐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약간 숨 고르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하는데, 네.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둘째도가? 네. 왜냐면 합병해야 되니까, 결국에. 아 합병한다고 했지. 합병하려면 그걸 다 가야 돼요. 아, 합병하려면 아, 다. 예. 네. 아, 그렇게 네. 되나? 그쪽 거래소 쪽으로 다 옮겨줘야 됩니다. 아, 일단. 그래요? 네. 아, 옮겨서 합병이구나. 네. 합병 후 옮기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사실 그 기사 읽어봤는데 뭐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서정진 회장 입장으로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셀트리온 지분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거의 없고 네. 그렇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사실. 헬스케어 주식이 많고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 주식은 별로 없고 네, 셀트리온 주식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합병을 했을 때 이 헬스케어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가 받아가는 이제 몫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지분상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좀 도는데 아마 그래 그 기사 때문인 것 같아요. 기사가 어제 좀 나와가지고 코스피로 이전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언제 내년 하반기 돼야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년엔 뭐 어쨌든 언제쯤 할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겠죠. 그래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요새 이제 코로나가 기승불이다 보니까 뭐 바디텍 매드 시젠 같은 이제 그 진단 키트 업체도 오늘 강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뉴스인데 아까 어떤 또 기사에서는 뭐 1,000명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예. 아. 지금 이제 500명 나왔잖아요, 어제. 네, 583명. 이게 이제 겨울로 더 가다 보니까 좀 이번 진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예, 백신 나오기 전에 좀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빨리 치료제라도 좀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셀트리온이 원래 12월 달 중에 한번 공개한다고 했는데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조건부 승인이 떨어질지. 근데 임상 결과 나와 봐야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섹터 쪽에서는 뭐 오늘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주요 지수는 일단 지금 현재 지수는 예, 코스피 그냥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되게 세긴 센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흔들림은 나왔는데 결국 종가에 올리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는 강세장이 맞고 전략 후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강세장은. 네, 네. 예, 어제도 좀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고 오늘 수급 쪽에서는 개인들이 345억 사고 있고 어제부터 조금씩 코스피 사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번 달에 한 5조 팔았는데 어제부터는 좀 사기 시작했고 역시 외국인은 사고 근데 아까도 뉴스 나왔지만 곱버스만 이번 달에 뭐 엄청 한 7천억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에만. 개인이? 그, 예, 개인이. 그 선물 두 배짜리. 뭐. 그게 이번 달에만 지수가 15% 올랐는데 27% 빠졌대요. 그 두 배짜리 인버스. 아이고야. 예, 그래서. 근데 다행인 것도 2, 3위는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그니까 그건 또 잘 사신 것 같긴 한데. 아, 개인들이 산 거. 예, 1, 2, 3, 4, 5등 딱 이렇게 해보면 1등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게 곱버스예요? 선물 곱버스고 2, 3등이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5등이 인버스고. 5등도 인버스. 5등이 인버스. 예. 그렇게 아까 기사 봤는데 아무튼 좀 인버스 사신 분들은 조금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일단 어제부터는 조금 코스피 쪽에도 약간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그 페이퍼 코리아나 뭐 신풍제지 같은 이제 제지주가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게임주도 오늘 좀 분위기 좋습니다. 뭐 SNK라는 회사를 그 사우디의 무슨 뭐 왕자가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SNK? 그 SNK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 SNK. 예. 예. 네. 이게 중국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의 그 유명한 게임들 IP 해가지고 네.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 회사인데 오늘 아마 점상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상장은 우리나라에 돼 있어요. 소재지는 홍콩으로 돼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네. 이제 그 회사인데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네네. 어제 그 저녁에 저도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뭐 만수르 아시잖아요. 만수르.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 사우디의 뭐 어떤 대부호가 네. 이 SNK를 한 2,100억에 지분 인수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게임주가 이렇게 좀 급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SNK랑은 관계 없지만 뭐 조이시티, 뭐 컴투스, 넵튠, 네오이즈 오늘 게임 회사들이 다 일제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NK가 좀 영향을 일부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뭐 타이어, 뭐 콜드체인, 좋은 유통,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하락하는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 이제 배터리 생산 우려감인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이제 업체들이 삼성 SDI, LG화학이 각각 2%씩 좀 하락하고 있고, 유가 빠져서 좀 정유주도 좀 빠지고 있고요. 뭐 자원개발 뭐 이런 일부 유가 관련주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쉬어가면서 주도주는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강했던 게 2차 전지 반도체잖아요. 네. 이쪽이 좀 쉬어가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부진했던 코로나 일부 수혜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게임 업종, 이런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일부 모멘텀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오늘 분위기 보면 이제 주도주에서 약간 확산되는 네. 느낌?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SNK는 뭐 공시를 어제 했는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 공시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지분 최대주주가 홍콩 법인인 주익하쿠인데, 네.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606만 5,798주. 왜냐하면 공시사항이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 네. 28.8인데, 이거를 일렉트로닉 게이밍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일렉트로닉 게이밍이 그 우리 염 차장이 얘기하신 그 사람이 대주주인 네, 것 같은데 네. 1월 12일 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네. 완전히 이 공시에 대한 네.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는 거죠. 1월 12일이 대금 지급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막 주도주들이 막 불을 뿜을 때가 있고, 또 잠깐 쉬어갈 때 다른 친구들이 또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이제 두 상황 모두에서 별로 반응이 없는 주식들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가상의 인물 A라고 치면 네. 그분은 다음 텀을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선택은 뭘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외를 받는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 요즘에 조선주가 엄청 세잖아요. 네. 조선주가 불과 10월 말까지 차트를 보시면 가장 왕따주였어요. 정말 그냥 처참할 정도로 조선주 갖고 있으면 그냥 놀릴 바는 정도로 너무 안 좋았는데 현대미포조선이 그냥 한 50% 올려버렸거든요. 2주 만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외주가 있잖아요. 네. 전혀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회사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유동성이 워낙 풀려 있으니까 그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혀 지금 뭔가 주가가 그 전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런 소외주라면 저는 버티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뭐 8월이나 그러니까 상반기나 이미 한번 올랐다가 그러니까 큰 시세를 줬다가 무너진 종목들 있죠. 그런 기업들 중에도 안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얘네들도 한번 순환매 돌겠지. 그거는 저는 별로 아니라고 봐요. 그쪽은 이미 왜냐면 시세를 한번 다 줬기 때문에 주고 꺾인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긴 있지만 뭐 업종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네네네. 아무튼 이제 시세가 이미 났는데 무너졌다가 소외받는 거는 이미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굳이 안 간다고 좀 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은 다 움직인다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진행할 때 뭐 AC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는요 이렇게 해 그냥.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다 그림 쓰고 있잖아. 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인간적이야. 아 염차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AC가 있다고 합시다. 뭐 어? 가상의 인물처럼 말이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제이시로 하든가. 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는 이제 약보합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체크해봐야 될 게 네, 뭐, 있죠. 네. 보고서인가요? 네, 보고서 한두 개 말씀드리면 네. SK증권의 이제 한대훈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제 다음 주에 볼만한 차트 해가지고 15.8%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 코스피 상승률이에요. 상승률이고 2000년 1월 이후 이제 월간 상승률 기준 최고 상승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올라갔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유동성 뭐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또 바이든 당선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 제거가 좀 원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좀 피로감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이지 이게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네.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코스피에 7.3조가 유입이 됐는데, 일단 신흥국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그 주당 순이익이 지금 13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130조 원 정도인데 지난달보다 한 4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적 추정도 좀 잘 높아지고 있어서 좀 상당히 근거 있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다 얘기를 했고, 다만 다다음 주 이제 12월 10일 날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있잖아요. 네, 쿼드러플. 네. 그래서 아, 그 주에는 제가 한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프로님이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네. 옵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옵션. 그거 제가 한번 강의 옵션 만기 해, 네, 해드릴게요. 그 아, 주간에 너무 복잡해요. 예. 그 콜 옵션, 풋 옵션. 예. 그거 왜 그렇게 뭐 상단 매도, 하단. 예,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네네. 가지고 와서 한번 좀 그때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진우 연구원님이 자동차 이제 연간 전망 쓰셨는데 네.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전문가잖아요. 워낙 네. 뭐 얘기들 많이 들으셔서 근데 이분께서는 내년에 자동차 이제 다 좋은 거 알죠. 뭐 제너시스, 뭐 기아차도 뭐 내년에 뭐 전기차도 나오고 뭐 플랫폼 또 수소차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내년에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중국이다. 중국이 아마 살아날 것 같다. 그렇게 좀 전망이 좋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이 중국에서는 거의 팔리지도 않거든요.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네. 팔리질 않아요, 거의. 네네. 네. 그런데 그 이분께서는 내년엔 그래도 좀 팔리지 않을까. 일단 중국의 최근에 자동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고,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자동차가 팔린다는 거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 중국에서 팔린다고요? 우리 현대차. 예. 네. 아, 현대차 잘 안 팔린다고요. 아니, 현대차가 팔리기 시작할 거라는 네. 2021년에. 네, 2021년에. 예. 네. 그런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팔릴지는 뭐 물론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바닥은 찐 것 같다. 바닥은 이제 중국 뭐 자동차 시장이 워낙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진짜 이분 예측대로 중국에서 차가 잘 팔리면 현대차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역시나 뭐 레벨업 되기가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뉴스들은 내년에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차 하면 그냥 중국은 그냥 다 제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 그게 주가에 사실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안 보였던 데에서 뭔가 생길 때가 주가 항상 올라가니까 그 점 체크하시고, 만약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실 건 뭐냐면, 만약에 현대차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면 중국에 또 사업장이 많은 부품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나중에. 중국에 사업장이 많은 부품 네. 회사들. 그 회사들이 실적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중국에서 현대차가 안 팔려가지고 아. 굉장히 뭐 적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중국 전문가 한번 모셨잖아요. 근데 이구한신이라고 이구한신 아, 예, 예. 예, 새롭게 그 차 같은 거 바꾸면 네. 보조금 주는 그 정책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 현대차가 수혜를 볼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죠? 근데 현대차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제너시스도 뭐 출시한다고 하니까. 전기차요? 아니 그냥 일반 제너시스. 아 그래요? 아직 중국엔 출시 안 됐는데 예, 그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LG 그룹 분할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들 많으셔 가지고 네.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해 드리면 어제 이제 결론이 났고 예. 예. 그 옛날 그 GS 아시죠? GS가 LG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허씨 일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제 구본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께서 이제 LG 상사 하우시스 그리고 의외인 게 실리콘옥스랑 LG MMA까지 가져갑니다. 이 회사들 다 계열 분리해가지고 네 개 회사가 이제 LG의 신설 지주회사 밑으로 들어가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직 이름은 안 지어졌으니까. 아. 그래서 LG하고 새로운 지주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이제 거기 밑에 들어가는 게 상사 하우시스, 실리콘옥스, MMA 요 네 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 LG 영향, LG 재무나 이런 데는 거의 영향 없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 그 이렇게 수합을 하겠죠. 지분은. 예, 지분은 이제 서로 수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마 내년 5월 1일 정도로 예정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춘이죠. 청춘. 예, 예. 그 LG는 뭐 남는 거예요? 그럼 네. LG가 남는 게 전자. IT 쪽이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다음 화학 쪽에 LG 화학, LG 생활건강.
그다음 통신 쪽에 LG유 플러스, LG CNS 이 기업들 이제 이 세 개 업종으로 나눠지고. 그럼 이제 부광모 회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예. 그 나머지는 이제 그 LG 상사 이거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저쪽으로 예. 본무형. 예, 본무. 예. 아, 그래서 이제 본준.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잖아. 아, 예,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 구본준, 네. 본준 형 쪽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삼촌권을 이게 떼서 이제 분가를 하시는 거고, 예, 구본무 회장의 예, 아들인 구광모. 구광모 회장이 야, 이제 아까 얘기한 큰 회사들 그렇죠, 다 가져가고. 네. GS 그룹도 이제 사실 이게 GS의 저게 금성의 약자일 거예요. GS가 아, LG 맞아요. 그룹이 금성. LG 금성이거든. 럭키 금성. 금성. 럭키 금성, 금성 아니 네, 럭키 금성. 그래서 럭키가 이제 구시고 네. 금성이 원래 허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LG 전자도 이쪽으로 가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GS 그룹은 이제 네, 금성 그걸 이니셜로 해서 GS 네. 그룹이 된 거고 옛날에 축구팀 럭금 있었는데 그죠? 럭키. 그러니까 럭키 금성. 네, 럭키 금성. 네. 럭키 금성. 네. 네. 락키 치약이라고 락키 네. 즐거울 락자의 즐거울 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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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주가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뭐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FTS 이제 MSCI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월 30일 날 되는데 FTSE도 하나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찾아보니까 2020년 12월 18일 날 FTSE 그 분기 변경이 또 있대요.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MSCI보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 SK바이오팜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뭐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뭐 일단 또 수급 이슈가 또 좋은 게 하나 더 생겼으니까 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아 그 미니 LED TV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게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은 아무튼 내년에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미니 LED하고 OLED가 전쟁이거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쟁 펼치니까 거기에 주가가 아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톤 파트너스라는 이제 그 뭐 ITG 같은데 거기서는 미니 LED TV가 내년에 삼성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년이고 첫 해는 171만 대 정도 출하를 예상을 했고 내후년에는 300만 대 그다음에 24년에는 700만 대까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커질 걸로 봤는데 사실 뭐 미니 LED TV도 되게 비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냥 네. OLED TV에 좀 그 준할 정도로 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쨌든 미니 LED.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 또 달라요. 디스플레이는 QD OLED 하고 싶어 하는데 아. 삼성전자는 OLED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기사를 보면 우리는 LCD로 가겠다. LED. 그런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OLED에 지금 거의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LG 디스플레이는 어쨌든 OLED 반드시 잘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OLED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LG 전자는 따로 안 만들죠? 그러면? LG 전자에 납품만 하는 거죠. LG 전자에 납품을. 네. LG 전자나 소니도 OLED를 하는데 소니도 이제 LG 거 써요. 네. 네. LG 쪽으로 납품을 하니까. 네. 자, 미니 LED가 내년부터 네. 우리가 이제 저 마트 가서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아마 내년에 아이패드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미니 LED가. 아, 아이패드에도.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네, 다 했습니다. 다 됐죠? 네, 네. 그 염승환 차장이 또 저기 저 미스터 마켓 그 201 그 저자 강연회를 하시는군요. 아, 다음 달에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예. 네, 인터파크 쪽에서 김효진 예. 김효진 팀장하고 어디서 하세요? 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 블루스퀘어라고 저기 왜 한남동 블루스퀘어 아~ 있잖아. 블루스퀘어 원래 그 저기 뮤지컬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그게 삼성 거 아니었어요? 예? 그거랑 뭐 관련이 있어요? 아, 인터파크 거예요, 그게? 그건 잘 모르겠어. 인터파크 아, 블루스퀘어 안에 인터파크 보통 아, 홀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큰 막 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앞에 북스토어에서 네. 열 분만 초대한다니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온라인으로 온라인. 예, 따로. 아, 12월 8일 네. 화요일 오후 3시.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인터파크 들어가시면 아. 미스터 마켓 2021을 검색하시면 네. 떡 하고 나오죠. 어, 네. 염승환 차장님과 김효진 연구원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네. 저자와의 만남 12월에 있습니다.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